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예, 오늘도 어김없이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배터리가 주가 될 텐데, 그 전에 리비안 얘기를 안할 수가 없죠. 예, 드디어 리비안이 나왔습니다. 이제 딜리버리가 될것 같고요. 이제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 주문을 할 수도 있고, 이제 예약되신 분들이 먼저 받으시겠죠. 아, 정말 축하할 일이고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회사들이 이 전기차를 만들려다가 실패한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내연기관 회사들도 뭐 소량 만들다가 일부 모델들은 밀린다든지, 그리고 루시드만 이제 나오면 되죠. 아직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 전기차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뭐 리더가 테슬라니까 테슬라를 응원하지만, 그래도 많은 브랜드가 저는 여전히 참전해 주길 바라고,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렇게 약속을 지켜서 9월 달에 나왔다는 게참 대단합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고요. 뭐몇 대나 생산하겠냐, 또 이제 그런 비판도 있지만, 일단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슬금슬금 저는 그 전에 수십조의 그런 밸류, 80조? 그 정도의 밸류를 이제 조금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저는, 그러니까 안 나오면은, 예, 저는 빵이지만, 일단 나오면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나와서 그러면 밸류를 인정하는 편입니다. 정말 축하할 일이고, 다시 보니까 지금 리비안의 이 키친, 이 리비안은 완전히 이 차에 보면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이거를 다양한 액세서리로 이용하고, 이런 키친으로 이용하는, 요즘 정말 캠핑이 유행인데 미국에서도, 아, 이건 꽤 유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애가 있어서 아무래도 밖에서 캠핑하는 건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야외에서 경치 좋은 데서 음식을 이렇게 하는 거는, 아, 이거는, 예, 꽤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아, 이것 때문이라도, 예, 리비안을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액세서리가 가능하다. 이건 리비안의 굉장히 긍정적인 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차를 이제 꾸준히 많이 만들어주고 좋은 모델들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이게 오늘 핵심이죠. 뭐, 물론 NHTSA의 이런 조사도 있지만, 일단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얘기할까요? 제이비 스트로베리, 테슬라의 코파운더인데, 나왔죠. 나와서 뭘 설립했냐? 예전에도 제가 이거 많이 얘기했습니다. 레드우드 머티리얼이라고 배터리 리사이클링 하는 회사입니다. 근데 전에 제가 리사이클링 하는 회사들이 할 일이 없다 그랬죠. 배터리가 생각보다 오래 가서. 뭐, 근데 지금 당장에 할 일이 없지만, 결국은 할 일이 많아지겠죠. 왜냐면 배터리 생산량이 지금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그 배터리 생산량은 어마무시할 거니까요. 그게 단지 일찍 안 왔다라는 거죠. 이 JB가 아주 이제 허무맹랑한 계획일 수도 있는데, 그런 계획을 이제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리사이클링 업체로 남는 게 아니라, 2025년에는 캐소드 머티리얼을, 그러니까 양극재죠. 또 이걸 얘기를 하면은, 또, 아, 너는 애노드나 캐소드도 모르고 얘기하냐, 과거에 그런 댓글도 달렸던 것 같은데, 이게 화학 반응 기준, 그러니까 일렉트론 도너, 일렉트론을 제공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음극인데, 이게 화학 반응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화학이라든지, 그리고 제너럴 케미스트리, 그리고 루이스의 법칙, 뭐 그런 것들을 예전 기억을 상기시키시면, 이때는 이게 뒤집어진다라는 거, 배터리에서는 뒤집어진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면서, 100기가와트나 생산하신답니다. 2025년에 양극재를요. 대단하죠? 그럼 리사이클링만으로 하냐? 아니죠. 아닌데, 상당량을 그래도 리사이클링을 이제 중점으로 2030년에는 500기가와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허무맹랑한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잠깐 했던 게, 아, 요즘은 나오면 다 그냥 수백 기가와트예요. 뭐 그냥 배터리의 목표 얘기하면은 뭐 테라에 뭐 100기가, 200기가. 근데 실상 지금 공장들을 돌아가는 거 보면 수십 기가도 겨우겨우 하고 있는데, 참 목표를 보면 이래서 허무맹랑하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JB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도, 예,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꾸 이런 신생 플레이어들이, 아, 500기가나 한다고 하니까, 500기가와트나 한다니까, 연. 아, 기존의 배터리 업체들이나 양극재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달갑지는 않죠. 이제 경쟁자들이 느니까요. 아직 이제 배터리가 더 많이 필요하고, 전기차가 확장하는 국면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신생업체가 나와가지고 500기가 예, 이러면은 예, 아무래도 그래도 아무리 확장한다지만 이윤이 좀 주는 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이 배터리 사업 특성상. 근데 이런 계획이 아주 허무맹랑하지 않은 이유는 일단 리사이클링 할때 장점. 당연히 리사이클링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 리사이클링에 사실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JB가 꼬집은 게 지금 배터리 서플라이 체인을 보자는 거죠. 지금 전 세계에서 광물들이 채굴돼서 리파인이 딴데 돼서 셀 프로덕션은 미국으로 오는 이 정말 전 세계를 휘저는 무려 5만 마일의 이 라우트를 꼬집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가 하는 지금 공장을 한데 모아서 그런 물류 서플라이 체인의 거리를 단순화하고 그리고 그 네바다 공장 주변에서 리튬을 캘려 한다든지 이런 서플라이 체인의 단순화와 이런 관리에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만약에 셀프 리사이클링을 미국 내에서만 한다고 그러면 많은 셀들을 다시 리사이클링 한다 그러면은 이 광물들에 대한 서플라이 체인의 관리가 수월해지고 이렇게 다전 세계적인 그리고 코발트를 캐는 것도 좀 도덕적인 문제가 좀 있죠. 예, 이런 복잡 다양한 거리의 전 세계를 정말 휘어잡는 이런 힘든 서플라이 체인이 아니라 한 곳에서 리사이클링을 하면 해볼만 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이 광물들의 가격. 제가 이래서 배터리 사업에 아까 그런 특수성을 얘기했죠. 배터리 가격은 뭐 내려가긴 하는데 실상 그 안을 보면은 비싼 머티리얼, 특히 양극재들이 비싸죠. 그 니켈, 코발트. 이 보십시오. 2020년에 갈수록 점점 그 비중이, 캐소드의 비중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양극재는 여전히 싼게 아니죠. 이게 자동화는 할 만큼 하고, 이 이상 자동화를 해서 얻는 이득이, 사실 배터리 공장 가보면은 거의 없죠. 정말 쥐어짬의 극치를 달리는, 정말 오토메이션의 극한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계속 강조하는 재료 싸움인데, 이 양극재가 뭐 가격이 조금 안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언제든지 그게 급변할 확률이, 특히 급등이죠. 급등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런 것들을 다전 세계적인 물류 관리를 할 필요도 없이 안에서 리사이클링 하면, 그리고 요즘은 탄소 중립, 그러니까 리사이클링 하는 거니까 거기서의 어떤 세금 혜택이라든지 보조금, 그리고 이 자체로도 물류망을 이렇게 관리하지 않는 거에 대한 이득에서도 할 만하다. 그리고 아까 이런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런 양극재 물질의 가격들, 아주 그래서 재미난 걸또 꼬집는데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쓰는 그 코발트 양이 상당합니다. 왜냐면 스마트폰은 터지면 안 되거든요. 한번 우리는 크게 겪어서, 그리고 자동차 배터리는 팩에서, 모듈에서 어느 정도 온도 제어나 이런 걸 해주기 때문에 2차, 3차 배리어가 있어서 그나마 안전한데, 이 스마트폰은 우리가 점점 얇은 걸 원하다 보니까, 안전하게 만들려다 보니까, LCO 계열, 그러니까 코발트를 엄청 넣습니다. 아주 재미난 걸또 꼬집는데요. 이제 아이폰을 6,000개 넘게 리사이클을 해야지만 테슬라 모델 Y의 사실, 그러니까 용량으로 보면 그렇지만 코발트나 비싼 거를 보면은 왜냐면 아이폰에는 코발트 함량이 높고 테슬라나 요즘 전기차들은 코발트 함량을 줄이는 추세죠. 그러다 보니까 무려 166개의 아이폰만 리사이클링하면 모델 Y 한 대분의 코발트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참 코발트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니까. 안 터지게, 이 코발트가 안정성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예,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코발트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을 꼬집으면서 리사이클링 사업이 할 만하다. 이런 물류적인 면, 그리고 비싼 머티리얼들을 리사이클링 하면은 여러 가지 그런 혜택들을 합하면 충분히 사업성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500기가 하는 거는 그렇게 허무맹랑한 게 아니다. 물론, 다 이걸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이분들도 광물을 안 가져올 수는 없겠죠. 예. 그렇지만 리사이클링을 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확대할 수 있고 거기다가 투자도 꽤 쏠쏠히 받으셨죠. 예. 그래서 한 제가 알기로는 예. 그러니까 1조 원 정도 가까이를 투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찰도 어느 정도 되고 당장은 아니지만 차츰차츰 이제 5년 뒤, 10년 뒤 예, 이런 포부를 밝히면서, 물론,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5년 뒤, 10년 뒤는, 예, 가봐야 하는 거긴 하지만, 이런 걸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색달라서,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제는 제조를 미국에서 팔려면 미국에서 만들어라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흐름까지 다 더해져서, 이런 종합 선물 세트로,
결국 리사이클링 업체나 그 조그맣게 만들려고 나간 줄 알았는데, 조그만한 사업을 재미나게 하려고 나간 줄 알았는데, 사실은 더큰 포부가 있었구나. 리사이클링은, 뭐 물론 주로 리사이클링을 하겠지만, 어찌 보면 또 일종의 그런 명분일 수도 있고, 결국은 엄청난 배터리의 생산,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로 미국 내에 이제 등극하게 되면, 그리고 이런 서플라이 체인들이 개선되게 되면 아무래도 이 해외에 있는 그래도 아주 큰 타격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 머티리얼을 생산한다든지 배터리 업체들이, 그래도 이것도 달가운 소식이 아니죠. 제가 그래서 계속 초장부터 그렇게 얘기하는 배터리 업체들이 당연히 크겠지만, 막 그렇게 전 세계를 독식한다든지 그게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드우드 머티리얼의 새로운 방향을 한번 또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리사이클링을 중점으로도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할 만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NHTSA가 이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대한 문제점들을 이제 알기 위해서 다른 카메이커들한테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다른 카메이커들이 괜찮은 데이터를 줄수 있을지도 솔직히 이제 의문인데, 아직 기술적 격차나 실제 써보면 많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제가 테슬라를 얘기할 때늘 다른 자동차 회사를 좀 비교하는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하다 보면은 이게 격차가 벌어진다라든지, 물론 내연기관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좋아하는 전기차라든지 이런 주행 보조, 자율주행적인 측면에서 아무래도 테슬라가 앞선 건 부인할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다른 내연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되면 내연기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가슴이 아프시겠죠.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 당연히 인간들의 absolute value, 절대적인 완전 자율주행이라든지 레벨 5, 그건 존재하지만 실상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거의. 그러니까 NHTSA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의 데이터를 보고 테슬라가 진짜 안전한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비교가 결국 여기선 필수라는 거죠. 이제 테슬라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NHTSA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다른 회사들이 그렇게 데이터가 잘 정리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교할지도 참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규격이나 다 다를 텐데, 어떻게 그런 성능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지, 어떤 기준으로 비교할지, NHTSA는 굉장히 좀 중립적인, 전 세계 몇안 되는, 제가 이건 과거에도 계속 얘기를 많이 하는, 그래서 제가 NHTSA를 꽤 신뢰한다라고 몇 번이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NHTSA가 과연 어떻게 할지, 그치만 일단 제 입장에선 일단 데이터 관리라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뭔가 빅데이터를 알려준 거는 테슬라 말고는 다른 회사들은 뭘 하겠다 그랬지, 뭐 그런 어떤 기술적인 포럼이나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전달될지도 참 궁금하고, 어떻게 비교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여러 이런 먼로 할아버지의 포드 비교 영상이라든지 보면 하이웨이 코너도 지금 마기는 잘못 돌고 있는데, 과연 테슬라가 아직 여전히 저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쓸건 없지만, 그래도 역시 이게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려면 다른 회사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런 저의 스탠스랑 NHTSA가 비슷해서 이걸 마무리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